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7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타를 치시는 분들보다는 장기 투자 안목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노후 대비용으로 노후 대책용으로 꾸준히 우량 주식을 모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길, 성공할 확률이 가장 크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장기 투자용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들을 모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국내 1등 주식 삼성전자 많이들 모으고 계시죠? 또 어제 반갑게 배당금들 많이들 받으셨을 겁니다. 배당금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부터 저와 함께 초창기부터 꾸준히 모아서 수익도 많이 냈고 또 금액에 주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량을 늘려나간 덕분에 그 수량 대비 배당금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러한 결과를 보고 어휴 내가 그동안 잘 모았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많은 주식들, 그 많은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노후 대비용으로 기대 수익률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기대 수익률 너무 높게 잡으면 또 기대가 클수록 또 실망 또한 반대가 되면 크다 그러잖아요. 기대 수익률 연 10%에서 15% 정도면 성공입니다. 많은 종목들 보면 1년에 막 두 배도 오르고 5, 60%씩 오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내가 모아가는 주식이 1년에 10%, 15%씩 올라보세요. 조금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가가 흔들리고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럴 때 주가가 떨어지면 또 견디기 힘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안정적인 연평균 수익률을 보고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시는 그러한 방법이 노후 대비, 노후 대책용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수익률, 안정적인 수익률도 보고 또 이 주식 종목 중에 안정적인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안정적인 종목 뽑는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 따라가는 나스닥 100, S&P 500을 따라가는 S&P 500에 관련된 ETF 가장 안정적입니다. 국내의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있듯이 오히려 안정성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전 세계로 보면 우리나라로만 보면 당연히 1등이죠. 가장 안정적이고 그런데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것이 미국의 대표 500개 종목 그 지수를 따라가는 S&P 500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반면에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죠. 연평균 10%. 연평균 10%면 그게 어딥니까? 작년 2000년 8월에 상장한 S&P 500 ETF 있어요. 국내에. 만 원에 시작했죠. 지금 현재 11,730원입니다. 그러면 만 원이 11,700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8개월 됐거든요. 8개월 만에 17% 상승했습니다. 타이거, 또 코덱스는 며칠 전에 시작됐고 킨덱스, 타이거, 킨덱스, 또 KB스타 어떤 거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지수를 따라가니까. 타이거 미국 S&P 500 기준으로 하면 작년 8월 7일 날 상장을 했어요. 지금 8개월 만에 17%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면 12개월, 1년이 되면 20% 이상 오르겠네요.
연간 평균 나스닥 기준입니다. 이곳은 S&P 500이 평균 연평균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약10% 정도거든요. 어떨 때는 8%도 있고 10% 넘어갈 때도 있죠. 나스닥은 연평균 18%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후 대비용으로 모아간다 생각을 하면 국내 1등 삼성전자와 함께 S&P 500 ETF 또 나스닥 100 ETF 이것을 세 종목을 3분의 1씩 세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게 되면 연15%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S&P 500은 10년 동안 3배 올랐거든요. 연평균 10% 기준입니다. 나스닥은 10년 동안 6배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딱 가운데예요. 그 몇십 년의 역사적 과정 보면은 S&P 500과 나스닥과 수익률이 그 정가운데 있는 것이 삼성전자예요. 10년 동안 4.5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리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연평균 10%라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옆에 놔뒀어요. 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연평균 계산하기 쉽게 10%, 그러면 곱하기 1.1, 그러면 1년 후에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됐어요. 복리가 아니라 단리로 계산한다 그러면 연 10%면 100만 원, 110만 원, 120, 130, 150, 10%만 오를지 10만 원씩만 오르니까 그건 단리예요. 복리는 10%가 수익률이 올랐잖아요. 그 이자까지 포함한 10%예요. 그러니 1년 후에는 100만 원이 110만 원 되지만 또 1년 후에는 110만 원 곱하기 1.1을 해야 돼요. 곱하기 1.1. 그러면 120만 원이 아니라 121만 원이에요. 2년째부터는 그만 원이 복리가 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3년, 4년, 5년에는 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근데 그것이 10년이 넘어가고 해가 갈수록 복리의 효과가 엄청나게 납니다. 121 곱하기 1.1. 130이 아니라 133. 그 다음에는 만 원이 붙은 것이 아니라 3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곱하기 1.1, 146만 원. 그 다음에는 만 원, 3만 원, 그 다음에 6만 원이 붙었어요. 갈수록 복리의 효과입니다. 곱하기 또 1.1, 그 다음 해에는 161만 원, 15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이 붙었어요. 그러니 복리의 효과가 만 원, 3만 원, 5만 원, 11만 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리의 효과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서도 미국의 SPY, S&P 500에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이러한 종목들 보면 ETF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400조, 300조, 250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시가총액이에요. 단일 ETF 종목인데 수백조예요. 우리나라는 1조만 넘어가도 상당히 큰 ETF입니다. 2차전지주, 코어덱스, 2차전지 산업, 그 1조 한 2, 3천 될 겁니다. 그 외에는 1조가 조금씩 안 되는 인기 있는 종목들도, 이러한 종목들은 수백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도 SPY, IVV, VTI, VOO, 이것들이 다 S&P 500 기준입니다. 수익률 거의 똑같다는 거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 어떤 것에도 관계없지만 SPY는 0.09 보수가 나머지는 0.03 수익률이 비슷하다 그러면 0.09보다는 0.03 투자하는 것이 낫겠죠. 미국의 워런 버핏도 부인에게 남긴 유언장에 뱅가드의 S&P 500 인덱스에 투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을 유추해서 본다 그러면 뱅가드에게 VTI와 VOO입니다. IVV는 블랙록이고 세계 1등 투자회사. 뱅가드가 2등이죠.
그 다음에 SPY가 가장 크지만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이라는 회사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 워런 버핏의 유언장에 의하면 VTI와 VOO입니다. 뱅가드니까. 그런데 VTI는 S&P 500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토탈 스탁이에요. 미국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워런 버핏의 유언장에 의하면 VOO입니다. 발음 밑에가 나스닥 대표하는 QQQ 아닙니까? 가장 큰 시가총액이에요. 200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민연금도 이렇게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언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가총액의 ETF 종목들입니다. 그러니 그 수만 가지의 종목들 중에 가장 안전한 주식 무엇입니까? 그거요. S&P 500 추종하는 ETF입니다. 대신 수익률은 연평균 10%만 보면 됩니다.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 주가 떨어지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가면은 꾸준한 수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주식들 많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동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달러로 바꿔서 직접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다행히 우리나라에 그 많은 좋은 주식들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 KB스타, S&P 500 ETF 있어요. 또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 KB스타, 나스닥 100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코덱스, 미국 방 플러스, 나스닥의 대장주들의 투자입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 시작했죠. 미국 테크 탑 10, 타이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추종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만 꾸준히 가져간다 그러면 국내의 개별 종목 위험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미국 증시가 더 투명한 시장입니다. 더 안전한 시장입니다. 좋은 주식들이 넘쳐나는 수익률이 더 높은 시장입니다. 또한 규모, 비교가 안 되게 큰 시장입니다. 또한 요즘 보면 계속 S&P 500, 다우, 역사적 고점을 찍고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다 모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안목을 넓혀서 보면 달러 교환을 해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이 삼성전자에 직접 투자하듯이 그러한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좋은 종목들이 국내에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FNGS라고 있어요. 팡 플러스입니다. 직접 투자하지만 그거와 같은 성격이 국내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또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이것이 FNGS하고 같습니다. 또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또 상장을 시작을 했죠. 국내 ETF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이 문제 아닙니까? 국내 ETF 중에서는 보면 타이거 탑10 알고 계시죠? 여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신 우리나라 1등부터 10등까지의 종목이니까 좀 더 수익률이 높고 또한 대형주니까 안전하겠죠. 또한 2차 전지주 코덱스나 타이거에서 나오고 있죠. 이것도 대장주들 위주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아주 무한하게 시장이 넓어질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타 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중장년층에 또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노후 대비를 하시고 또 좀 더 안전한 종목을 골라서 가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P 500 ETF, 나스닥 추종하는 ETF,
반플러스나 미국 테크 탑1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당연히 수익률이 이러한 종목들보단 높습니다. 그러나 안정성에 있어서는 S&P 500을 따라가질 못하죠. 그래서 적당히, 적절히 여러분들이 수익률과 안정적인 면을 생각을 해서 몇 가지, 특히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종목을 한 적어도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몇 가지 정도로 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꾸준히 모아 가신다 그러면 정말 가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 종목, 다섯 종목 가지고 있는 것을 꾸준히 분산을 해서 수량을 모아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투자 공부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